꽃향유입니다. 향기를 품고 있지요. 열매는 소경과입니다.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좁은 달걀골에 분과가 달려 있는데요. 편평하게 생겼습니다.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계곡물 소리도 들리고 기분이 좋네요. 점심 먹고 난 다음입니다. 뿌리는 몇 개 뿌리가 사방으로 뻗고 다시 잔뿌리가 나 있기도 합니다. 번식 방법은 11월경에 채취한 종자를 곧바로 파종하면 이듬해 봄에 발아합니다. 아, 참 예쁜데 잘 나오지 않네요. 저를 거부하네요. 이 친구가 무척 많이. 꽃향유는 점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끈적임이 있다고 했는데요.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더라고요. 실험을 해보니까. 지금 이 겨울에 마른 열매에서 가장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. 꽃향유에서 꽃에서만 향기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이 꽃향유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향기가 진하게 납니다.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. 그쵸? 자, 꽃향유. 아, 못 찍겠네요. 저는 이 아이가 저를 거부해서 초점이 잘 안 잡힙니다. 꽃말 조숙 성숙입니다. 그래요. 너무 조숙해서 제일 거부하나요? 꽃향유 만나보았습니다. 꽃향유야, 만나서 반가웠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